누구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사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시 또 막 만나고 있고 계속 카메라가 그 쫓아가고. 남녀 사이라는 게 참. 아니 난 그 형은 알다가도 모를 형이야. 걔 출근을 같이 빨리 넘치게. 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같이 제주도 가서. 에? 얼굴 찍혔다니까. 아 진짜? 형도 찍히지 말라고. 응? 형도 찍히면 안 돼. 나는 이제 안 찍혀. 아우. 예.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정말 이렇게 뜨거운데 이 뜨거운 커플들의 연애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겠다고 바로 오늘 아침에 급히 한국당을 가주십니다. 제주 씨. 진짜 오늘 아침에 한국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일본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넘어왔어요. 야, 대박. 야, 일본에서도 활동 되게 바쁘시죠? 아직 투어가 안 끝나서. 오, 대박. 네. 아레나 투어 하고 계신다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에 있었습니다. 예, 전 철저하게 대본에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알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 바쁜 와중에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네. 저희 방송 볼 시간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봤는데 근데 지금 방금 처음 알았는데 이게 네. 카메라가 있지 않으면 따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계약서상에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뭐 이렇게 계약했으면은 이왕인 거. 재준 씨가 나오신다면 뭐 카메라 없어도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자, 괜찮자. 제가 연애를 하는. 아 그렇죠. 그럼요. 하고 싶다. 자 그럼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세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 언제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했더라? 진짜 자연스러워. 언제까지 했더라? 그러면 우리 재주 씨 이상형은? 아 제 이상형이요? 네. 아 여기가 연애 맛집이거든요. 제가 진짜 근데 제가 외모는 솔직히 잘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안 보는 편인데 예쁘니까 볼 필요가 없지. 그 방송을 가끔씩 찾아봤는데 그 나레누나가 오늘 방송 요즘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 기대. 그래서 진호한테 네. 한번 사적으로 만날 수 있냐고. 진호랑 친하니까. 네. 아 이진호 씨랑 친해요. 친해요.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진호가 만나도 형 실망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서로 이렇게 의미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준 씨는 왜 박나래 씨를 보고 싶어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좋아요. 매력적이죠. 그래. 아 매력은 뭐. 다음 커플 추진하세요. 철저하게 카메라 밑에서만 보겠습니다. 오늘 머리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가발이에요? 아니요. 아니 머리 비춰봐.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면 재준 씨가 생각하는 연애의 맛. 그 저는 연애의 맛이 약간 그 립스틱 맛. 오, 약간 오. 리스틱 맛. 야, 약간 새로운데요. 상대가 생기면 역시 뽀뽀도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건 연애할 때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립스틱의 맛, 립스틱의 맛. 네. 뭔진 몰라도 저랑 둘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또 립스틱을 좋아해서. 립스틱. 어우, 날씨 좋아. 청청이지네. 아 날씨 너무 좋은데? 최고인데? 아 이미 재밌겠다. 패러글라이딩? 무서운데?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싶고. 진짜 얼마 전에 단양을 촬영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도 패러글라이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가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어머. 예쁘게 했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 만남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남은 그냥 우리 이제 카메라 없이 만나고. 네, 다음부터는 저희 그 출연자들 몸에다가. 그래. 예, 카메라를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커플이네. 저 숨길래도 자꾸 웃음이 나오죠. 그게 연애예요. 둘이 오늘 맞춰 입었어요? 커플 룩이야? 벌써 맞춰 입었어? 예. 오늘이 시간쯤은 연락을 오늘 진짜 예쁘시네. 아우 예쁘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나 이 분당 쪽이에요. 저 어디로 갈까요, 채연 씨? 그 정자역 3번 출구 쪽이거든요. 여기 광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알겠어요. 글로 갈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 네, 조심해서 오세요. 어머 어머 어머. 네, 감사합니다. 뭐야? 네. 갑시다. 뭐 이 커플은 다 날르네. 그냥 대화가. 어세요. 온당. 갑시다. 아유, 얼마나 좋을까. 어세요. 좋아 보여 오늘 이 기분. 덕분에 내 기분도 한껏 들떴어. 어때 난 답이 원했는데. 옷을 똑같이 두 분이서. 저렇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안기라는 거죠, 저거 지금? 자주 했어요? 됐어? 손 잡은 거예요? 손 잡은 거. 자연스러워, 역시. 벌써부터 그냥. 네. 오늘 기쁘게 하고 왔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패션인데? 우리 너무 같은 옷 아니에요? 갈까? 갈까? 이제 갔어. 우리 너무 긴 곳으로 내가 완전 커플룩이네. 나는 괜찮아. 괜찮아요? 네. 두 시간이면 길진 않죠. 아이고. 이거 몇 시로 나오는지 아이고 어떡해. 아 저거 자 저 나 채연 씨 선물 있어요. 오? 커피 이거 먹고 뭘 샀을까? 아 케이? 그 케이? 뭘 사올 거야? 뭘 사올 거야? 이거 사왔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진짜 뭐예요? 저 화이트 롤. 맞아. 아, 그걸 챙겨온 거야. 아,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빵 좋아하세요? 요즘에 화이트 롤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화이트 롤. 아세요? 그거? 이렇게 빵이 길게 있어서 막 흰색이 막 이렇게 막 묻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길다랗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이트. 화이트 롤. 맞네. 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지금 영업하시죠? 혹시 화이트 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가겠습니다. 그 단골집을 올라가지고 그 조신 단서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시는 동네 화이트 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신 거예요. 네, 쫄깃한 빵이 안에 생크림이랑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요거를 일단 그럼. 이야, 정말 지갑을 팍팍 여시네요. 스폰지 어떻게 된 거야? 아, 한 군데만 그냥 계속 찾아다니신 거구나. 여기 혹시 화이트 롤이 있나요? 이걸 이름을 화이트 롤이라고 해요? 네, 화이트 롤. 요거 주시겠어요? 어떤 빵이 단골빵인지 모르니까 다 사는 거예요. 화이트 롤을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뭐 만수로 납셨네, 이거. 근데 제가 화이트 롤을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받아봐요. 이걸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잘 안 팔 텐데? 개인 그거밖에 안 팔지 않아요? 근처에 빵집, 개인 빵집 많던데요? 근데 오빠 제가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거. 맞나 보다. 맞나?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오! 아 근데 우와 이거 이렇게 파는구나. 그거 맞아요? 네. 오! 창고에 사다 주는 거잖아요. 저 반응에. 이 반응에. 아니 저기 창석 씨 저도 그 청담에 어복쟁반 하나만. 맛있는 데 있거든요. 곱창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내가 혹시 몰라서 두 개를 샀는데. 이거 원래 시원할 때
거가 맛있거든요. 이거 이런 이거 뭐예요? 이것도 화이트 롤이라 그래서 다 맛있을 것 같아. 그 빵 안에 크림이 네, 들어있고 네. 위에 빵가루가 얹어져 있다는 그 힌트. 와, 완벽해, 완벽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뭐, 이게 더 맞는 거죠? 아, 이것도 맞고, 네, 이거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근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 빵은 다 좋아해가지고. 아니, 지금 창석 씨 캐릭터 어디 갔습니까? 스크루지. 스크루지 어디 갔어요? 어, 진짜 뭐예요? 원래 같은 어째, 경우에는. 어째였어? 이거 맞아요? 그럼 예, 맞아요? 그러면 아직 계산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간 거야?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됐잖아, 지금. 아, 너무 변했다. 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채연 씨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일단 눈으로만 보고 화보 촬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중이라고. 아 근데 아니 근데 원래 빵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은, 드시진 않겠죠? 가면서 하나 먹어요? 갈까요? 가면서 하나 먹어? 어머 어머. 아 귀엽다. 저렇게 맛있게 드세요. 정식이시면 딱 진짜 기분 좋네요. 저 뿌듯해하는 미소. 세상에나.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아침 좋게 만져줘요. 아 진짜 기분 좋겠다. 좋아해줘서 좋네요. 야. 이제 출발해 볼까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오빠는 네. 저 번호 뭐라고 저장했어요? 아니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어요? 번호 저장했을 때. 이름. 아니, 저는 이게, 네. 저는 모든 사람이 이름이에요. 이름을 또 약간 서운한데. 그래. 일단. 그럼 아 일단. 어 일단은 이름인데. 그럼 저도 그냥 이채은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섭섭해. 그러니까. 왜요? 채은 씨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그냥 되게 차가운 첫 만남 때. 차가운 아주 차가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에 들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정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애를 할 때 뭐 대부분의 여자들은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걸 먼저 해요. 그래. 그 핸드폰 이름 바꾸기.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내 애정 표현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보는구나. 아. 뒤에 오라버니도 적혀줘. 아주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라버니. 자, 물 티슈. 물 티슈. 아, 큰일 났네, 지금. 아, 형, 물 티슈도 없어. 없어졌어? 물 티슈도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아, 그럼 너무 착해. 아이고, 세상에나. 어, 어떡하냐, 저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닦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일단. 어떡해, 춥춥해. 빵을 꺼내서. 일단은 이거. 아, 이거? 일단. 밑에 깔아놔. 빵장지. 아이고, 세상에, 이거를. 근데 저게 나올 수 있어. 아, 저게 흡수가 잘 되긴 해. 아, 이거? 일단. 일단 밑에 깔아놔. 밑에 깔아놔. 흡수시켜야 돼. 이 커피를. 아, 세상에. 종이에 흡수시켜야 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잠깐 이거 응? 보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 안 봐요. 아니 이거 엉덩이가 되게 물이 쌓여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따가 휴게소 가서 화장실 말리면 되겠죠. 괜찮아요. 뭐가 웃겨? 힘들었네? 아 진짜 웃겨.
절대 엉따라도 틀어주지. 괜찮아. 빨리 말해. 괜찮은데요? 엉따가 났다. 엉따라도 해가 빨리 말려야 돼. 아이고, 이게, 아유, 참 애매하네. 어떡하냐. 아, 가려야지. 예. 엄마 잠시만요. 묶어. 괜찮아. 묶으면 안 보이죠? 괜찮죠? 아, 네. 아, 이게 이렇게 됐고. 다 됐네. 흡수됐네. 해수 됐어요? 얼음 아직도 있어. 얼음 아직도. 유는 왜 안 녹았니, 오늘? 됐다. 성공. 아, 민망하지 말라고. 아, 날씨 좋다. 어머. 나 이거 줘요? 아, 아니요. 제가 버릴게요. 이런 거 잡지 마. 아이고, 쨍. 어머. 뭐 잠깐 요기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카운트다운 됐어요? 아니면 그냥 그걸 위에 입어도 돼요. 자, 먹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동 한 그릇에 두 명이라니. 그러니까. 아, 잠깐만. 이것도 기억해. 아, 저런 행동이 정말 남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행동인데. 모든 걸 기억하겠다는. 그냥 음식 사진이야.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새로 시작한 일일 드라마. 우리 드라마. 우리 드라마 예고편. 아이, 어머. 죄송. 죄송해요. 와, 설마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또 그러면. 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창석 씨가 저런 말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예, 너무 그냥 저것도 예뻐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네. 어, 채연 씨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죄송.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신경 쓰이지. 아니, 괜찮아요. 던진 거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부 던진 거 아니죠. 일이니까요. 저도 뭐. 아, 저도 뭐 해요? 아, 복수다. 키스신 잡혀 있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 나왔어. 그거 아니고?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여기 왜 이게 계속 나오니?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아. 아, 예고편 편집이 저렇게 되는데 계속 틀어주는 거 있잖아. 그거네. 계속 나오네. 우동. 아, 2월 3일에 챙겨볼게요. 보지 마세요. 장소은 씨는 뭐 이런 경우 없었어요? 저요? 연기하셨잖아요. 아, 연기 머신. 그때 딱 한 번 드라마 했던 거에 뽀뽀신이 있었어요. 어. 예. NG 없이 잘. 예, 뽀뽀도 어색하게 한다고 많이 욕먹었죠. 아.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순간적인 리액션으로 이제 좀 달래주거나 뭐 그러는 거죠. 아니면 뭐 달래주려고 아유 저 여배우 입에서 입냄새 나. 최악. 진짜 최악. 어우 최악. 아, 그럼 안 되지. 일단 출발. 네. 날이야. 야, 오늘 날이네, 날이야. 저런 날이 있어, 진짜. 조심. 네. 이제 우리는 침착해서 가세요. 생지를 버럭내. 그만 좀 하세요. 방송을 보고서 우리가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아, 댓글 읽으신다. 아, 맞아요. 비즈니스 커플이래요. 아, 나 그거 궁금한지 그거 궁금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여기 누가 나와 있건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비즈니스인 거죠. 채윤 씨는 만약에 저 말고 네. 나가는데 이제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똑같았을까? 아. 맘에 안 들면은 맘에 안 든다고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솔직하게. 제작진이? 네. 어. 저는 근데 또 솔직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했겠죠? 그럼 아, 나 방송, 불편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랑 촬영을 더 안 하더라도. 어, 그쵸. 굳이 왜 내가 해야 돼? 그치, 당연하죠. 아, 좋아. 만족했어, 지금. 확인한 거야, 확인. 둘 다 마음에 있는 거잖아. 네. 어, 그쵸. 날을 너무 잘 잡았다. 날씨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날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아, 여기가 우리가. 그곳입니다. 그곳. 일단 가. 에이! 어디야? 전통찻집인가? 아, 와, 어디야? 아, 여기 너무 좋다. 좋죠, 이쁘죠? 오, 너무 좋다. 진짜 좋은데? 우와, 너무 예뻐. 아, 거기는 백숙인데. 아, 발 담그고 백숙이죠. 아, 발대기. 아, 저기 최고죠. 아, 진짜 이제 계곡의 계절이 왔구나. 조심해서 내려가.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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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한번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어, 생각보다 시원해요? 시원하다. 어. 아, 시원하지. 괜찮네. 발을 담가볼까? 담가볼까요? 아, 갑자기 발 볼라니까 너무 창피해. 발 너무 못생겼어. 아, 발이 못생겼어요? 아, 혜지. 아, 보지 마요. 여기 앉아야 돼. 아, 여기요? 차가워. 차가워요? 응.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어. 아, 좋다. 아, 좋다. 야, 벗었다. 누워서 자고 싶다, 좋다. 그냥 여기. 어우, 편하다. 짠. 아, 행복하겠다. 좋다. 아, 맛있겠다. 아. 완전 달아. 완전 달아. 진짜 내셔널이 좋아요. 네. 좋아요. 나는 계곡물에 물, 발 담그는 거는 거의 혹시 한 십몇 년 같은데. 진짜로요? 그러셨구나. 그럼 그 이후에 제가 처음인 거네요. 그죠? 많이 가셨어요? 아니요, 저도 많이는 안 가보고 그래도 조금씩 갔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누구랑? 응? 친구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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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친구들일까? 아, 이게 바로 힐링이지. 아, 힐링. 힐링이지. 조심해. 아, 계곡 괜찮다. 어, 손을 또 그냥 다 부럽다. 옷 안 젖었겠지? 아, 처음으로 손 잡은 거죠? 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참 좋다. 그러게. 아, 너무 시원해. 근데 이게, 아이, 잠깐만. 졌잖아. 어? 깊은 데 가면 안 돼. 거기 깊다. 여기도 나와야 돼요. 여기는 깊은데. 들어가 봐요, 오빠. 안 돼, 안 돼. 오빠도 한번 젖어도 될 것 같은데. 옷이 없어. 아, 하지 마. 아예 보여. 식사하는 거 하지 마. 아예 보여. 식사하는 거 하지 마. 아, 식사. 아, 식사해. 아, 이건 아니에요. 아, 그만하고 백숙 드세요, 그냥. 아,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양호하죠.
되게 미스트 뿌린 것 같아요. 화장품 간 것 같아요. 아, 촉촉해라. 갑시다. 멋있다. 아, 저는 DX는 너무 잘해주시네.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저러면 둘이 있어도 안 심심해. 그럼. 자, 갑시다. 갑시다. 이제 내가 털어줘야지. 휴지를 좀 닦아줄까? 응? 아니요, 이 나 다 말랐어. 거의 다. 무슨 말랐어요? 저 찍네. 어허. 귀여워. 왼발 신나. 진짜 귀엽다.